네,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 네, 오늘은 225페이지 무권 대리부터 시작합니다. 자, 무권 대리의 반대말은 유권 대리죠. 유권 대리는 출발이 몇 번에서 시작하고 몇 번? 4번. 그래서 대리권은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정상적인 게 무슨 대리가 있고 유권이 있고 뭐가 있다? 무권 대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무권 대리가 종류가 두 가지예요. 협의의 무권 대리가 있고 무슨 대리가 있고 협의의 무대가 있고 그 다음에 표현 대리가 있습니다. 무슨 대리요? 어쨌든 출발은 어디서 시작한다? 유권 대리는 출발 어디서 하고 유권 대리는 정상이니까 뭐예요? 효력이 생긴다. 갑하고 노끼리 병. 무권 대리는 출발이 어디서 한다? 1번에서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협의 무권 대리는 불확정 무효 상태에 있는 것을 본인이 뭐 해준다면? 상가보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키를 갖고 내가 인정할게. 그러면 몇 번 되는 거예요? 4번 돼서 끝난 거고. 근데 이제 추인을 뭐 하는 경우도 있다. 거절하면 몇 번 돼요? 2번 되겠죠? 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제 키를 갖고, 상대방이 키를 갖고 뭐 하는 거다? 무슨 대리? 표현 대리를 뭐 해서? 주장해서 이것을 몇 번으로? 4번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무슨 대리다? 표현 대리다. 이 흐름을 기억하면서 공부를 하셔야지 이 내용이 어디 가서 붙어 있는지 따라서 내용이 들어갑니다.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제목이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뭘 외워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큰 흐름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예요?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죠? 자, 그럼 거기 30번 갑니다. 30번. 무권 대리는 불확정 무효이다, 불확정 유효이다? 네, 30번은 무권 대리는 뭐예요? 불확정 뭐다? 무효. 그러니까 1번이란 얘기예요. 1번이 뭐죠, 여기?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불확정 유효는 다른 말로 뭐예요? 불확정 유효가 뭐예요? 취소. 능착사. 그게 불확정 유효보다 취소할 수 있는 사회예요. 아시겠어요? 자, 31번 갑니다. 표현 대리 주장은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을 의미한다. 전득자까지 포함한다. 표현 대리 주장은 무권 대리와 거래한 누구? 직접 상대방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누구만? 예, 누구는 포함시키면 안 된다. 전득자는 주장하면 안 됩니다. 표현 대리 주장하시는 사람 누구?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 거기까지. 건너간 전득자까지 나서면 안 된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자, 32번. 표현 대리의 상대방은 선의만 있으면 보호된다. 선의 및 무과실 이해된다. 네? 표대 주장은 뭐다? 선의 및 또한 뭐다? 무과실일 것. 라는 얘기예요. 자, 30번 넣고요. 자, 33번에다가 별표하시고, 33번. 유권 대리 주장 속에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네? 포함, 불포함? 포함이 안 돼 있죠.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표현 대리는 소속이 어디예요? 유권 대리. 유권 대리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주장 속에는? 유권 대리 주장 속에는 이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류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34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 법률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거기 이제 보시면은 앞에 전제가 뭐가 성립한다고 그랬어요?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고 그랬죠? 이때 본인이 60%, 상대방이 30% 이렇게 나눠서 책임을 나누지 않습니다.
현대리가 성립하면 무조건 누가 책임진다? 무조건 누가 지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졌습니다. 네, 34번 판례 태도. 다음 35번 강행법규를 뭐 했다고요? 위반. 그 무효가 어디 무효일까요? 강행법규 무효는? 네, 적법성 무효죠. 능능 단통 착사 확가 적타. 적법성 확정 무효죠. 네? 여기다 표현들을 갖다 들이대면 어떻게 돼요? 다시 1번이 4번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는 논리가 안 맞겠죠? 그래서 거기 30몇번? 5번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 있다 없다? 없습니다. 논리의 문제예요. 36번 소송행위나 공법행위에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네? 적용 안 된다. 자, 거기에 36번은 대리 행위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행위요? 대리인이 대리 행위할 때 그 대리 행위는 무슨 행위여야 돼요? 사법 행위여야 되지. 무슨 행위면 안 된다? 공법 행위면 안 되죠. 민법은 공법이 아니고 뭐다? 사법이기 때문에 공법 행위에는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독 허위 표시에서 진이 아닌 공무원 사직 행위는 공법 행위이기 때문에 민법 107조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도 대리 행위. 행위는 뭐다? 공법 행위가 아니고 무슨 행위? 사법 행위 이해됩니다. 자, 이제 37번.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 대리 관련된 거. 37번. 표시의 상대방은 특정인 이해된다. 불특정 다수라도 관계없다. 네, 불특정 뭐라? 불특정 다수라도 모방하다. 자, 우측에 표현대립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대리 있죠? 표시 있죠? 표시? 아니, 우측에 조문에 조문 있잖아요. 대리권 수여 표시 있잖아요. 그럼 신문 광고를 통해서 갑 대리권 을 수여 병에게 표시했다는 얘기예요. 그 125지에다가 갑을 병을 제목을 붙여보세요. 제목에다가 제목. 제목이 뭐예요? 대리권, 수요, 표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갑을 병이 다 있는 거예요. 갑, 대리권, 을, 수요, 병 표시했다 이야기야. 됐어요? 그럼 신문 광고에다가 대리권을 누구한테 준다? 을한테 준다라고 뭐예요? 광고 때렸어. 그러면 신문 광고의 상대방은 누구요? 특정인일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뜻. 자, 37번 그래서 불특정 다수라도 모방하다. 38번 별표해 두시고 타인 명의 타인에 대해서 자기의 명의의 사용을 허락 또는 뭐한 경우? 묵인한 경우. 자,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대리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네, 성립한다. 뭐한다? 성립한다. 판례 태도. 각 유명한 연예인이 있었다. 그 연예 이름을 가지고 네, 을이라는 사람이 회원을 모집합니다. 회원 모집할 때 회비를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한테 뭐 걷어서? 회비 걷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먹고 쳤다 그 얘기예요. 먹고 튀니까 이제 회비 낸 사람들은 이제 누구한테 달려들겠어요? 연예한테 가서 네 이름을 걸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믿었기 때문에 네가 뭐 알아? 책임지라. 그러면 이제 명의 대해준 사람은 뭐다? 허락 또는 묵인했을 경우에는 125조 표현대리를 그대로 책임져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38번 판례 태도. 자, 39번 대리권 수여 표시 표현대리 임의대리만 적용된다. 양쪽 다 적용된다. 뭐 글자 그대로 뭐죠 이건? 무슨 대리야 이거는? 임의대리지 뭐. 왜? 글자가 알려지지 않잖아요. 뭐. 갑이 대리권 을한테 수여한다는 것은 어디만 나와요? 이미 대리의 문제지 법정 대리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우측에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 대리권 소멸효 표현 대리 조문 있죠? 어떻게 조문을 한 번도 안 읽고 그냥 시험장에 들어갈 생각을 할까요?
네, 책은 안 읽어도 뭐는 읽어라. 조문은 읽어야 돼요. 조문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오나씩 보니까 이게 딱 인터넷 보니까 멋있는 문구가 나왔어. 실패하는 사람들은 주로 무시를 많이 하고, 네? 성공한 사람 뭐 한다? 반복한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저게 좋은 거라 판단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뭐 해야 돼요? 반복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 맨날 거기다 뭐 이유를 달아.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가끔 뭐 부동산이 폭망한다. 뭐 한다고? 그 폭망하면 다 그때가 볼 일이지. 뭐 지금부터 폭망한다는 얘기를 계속 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비록 상이 안 좋아도 자꾸 뭐 한다? 긍정 마인드로 항상 하시라는 얘기예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라 안 되고 안 되는 일은 엄청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자꾸 뭐 반복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 조문을 뭐 한다 자꾸 보세요. 그래서 우측에 권한 넘은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다 적용되고 밑에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도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모두 뭐가 된다?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표현 대리가 딱 나오면 제목이 입에서 쫙쫙쫙쫙 나와야 돼. 내용은 몰라도, 뭐는 몰라도? 이건 내용은 대충 아는데 제목이 안 떠올라. 그러니까 계속 헤매는 거예요. 근데 제목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내용이 채워집니다. 왜 제가 계속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 접근하게 됐습니다. 자, 40번 갑니다. 권한 넘은 표현대리. 40번, 기본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도 권한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아니, 뭐가 있어야 돼? 그거 참 보세요. 126조 제목이 뭐예요? 권한, 아니, 제목이 권한 넘은 표현대리 아니에요? 그러면 권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게 없으면 뭐예요? 넘었다, 안 넘었다를 어떻게 결정해? 그냥 최소한 뭐는 있어야 된다? 기본 대리권은 뭐예요? 있어야지. 그 다음 뭐예요? 권한을 넘었다 안 넘었다 기준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있다 없다? 없다. 자, 41번 기본 대리 권한 공법 행위가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뭐 보세요. 아까 36번 동그라미 크게 하세요. 다음에 41번에 공법행위가 포함된다 이런 말 있죠? 기본 대리 권한 공법행위가 포함된다 안 된다 크게 하세요. 자, 차이가 뭘까요? 아까 몇 번은? 36번은 이런 거예요. 갑, 을, 병이 쓸 때 이거 두고 한 얘기예요. 몇 번은? 무슨 행위는? 대리 행위는 당연히 대리인에 가서 약정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행위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행위만 얘기하는 거예요? 사법행위만 얘기하는 거지 무슨 행위?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근데 거기 41번은 기본 대리 권한이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권? 대리권. 무슨 권? 대리권 뭘 줬는데? 대리권 공법 행위 하라고 줬어요. 별거 없어요. 등기 신청이에요. 뭐라고? 가서 뭐하라고? 가서 등기 신청하라고 뭘 줬다? 대리권을 줬다. 근데 얘가 가서 뭐라고 왔다? 무슨 행위로 왔다? 사법 행위를 하고 왔다 이야기예요. 이 사법 행위가 뭐냐면 대물 변제예요. 무슨 변제? 그럼 병원 사법행위 대물변제 대리권이 있다고 믿으면 이 기본 대리권이 무슨 행위를 할지라도 본인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요? 책임져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36번은 행위를 얘기한 거고 무슨 행위? 대리. 행위만큼은 무슨 행위야 돼요? 근데 이 권한은 뭐라 할지라도 공법행위를 할지라도 넘은 것이 무슨 행위 때문에
사법행위 때문에. 그럼 병이 본 건 이거지 이게 아니잖아요. 병이 봤을 때는 권한이 그건지 저건지 할 수가 없지만 현재 사법행위 대리권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진다. 그러니까 몇 번과 몇 번은 다른 거예요. 36번과 몇 번? 41번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외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어디서 물어볼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행위 자체는 뭐 해야 돼? 행위 자체는 대리권, 대리행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대리권은 뭐라 할지라도 병이 봤을 때는 그 안에 권한이 뭔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사법행위에서 밀 만한 정당한 이유 있으면 본인이 책임져야 돼? 안 져야 돼? 져야 돼. 그러니까 권한은 좁게 해석하지 마시고 넓게 해석하는 게 좋겠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그 밑에 편대리권이 포함된다 안 된다 모르겠어. 찍어. 뭔지 모르지 뭐야 그냥? 넓게 넓게 해석하고 딱 그런 느낌을 가지란 말이야. 어차피 권한은 상대방이 보여 안 보여? 상대가 본 건 넘은 것만 보이잖아. 권한 넘은 표현들이니까 상대방은 그 넘은 것에 대해만 집착하지 권한은 알 수가 없으니까 권한은 뭐가 됐든 간에 뭐다 일단 본인이 뭐 할 것 책임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얘기에 그 표현 대리권 다른 거 아니고 자 125조 제목이 뭐예요? 125조 제목 자 보세요 대리권 뭐라고요? 수요 표시 무슨 대리? 표현 대리 126조는 126조는 권한 넘은 표현 대리 자 129조 대리권 소멸 뭐다 후 뭐다 무슨 대리 표현 대리 그러니까 표현 대리를 맞추고 싶으면 제목을 먼저 딱 입에서 툭툭툭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하란 말이야 내용을 몰라도 좋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내용이 뭐 한다 채워집니다 근데 내용은 대충 하는데 제목이 없어 그럼 맨날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9월달 가서 찬바람 불 때 멘붕 오면 안 됩니다. 공부는 멘탈 싸움이야. 무슨 싸움?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해도 9월달 가서 멘붕 오면은 공부 안 돼요. 펑펑펑 8월까지 놀다가 9월달에 뭐 정신 차려가지고 뭐야? 해서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대리권 표시했죠? 네? 표시 범위 내에서 했으면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 대리. 응? 이 표시를 만약에 뭐 했으면? 초과했으면? 이 표시 초과했으니까 권한 넘은 무슨 대리? 표현 대리로 옮겨갈 수 있다.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 있죠? 그럼 과거에는 대리권이 있는데 지금은 없지.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니까 과거에는 뭐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리권이 소멸했죠. 그러면 과거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만약에 했다면 뭐예요?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 근데 과거의 대리권 범위를 만약에 뭐 했으면 초과했으면 여기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무슨 대리권? 표현 대리권. 무슨 권? 그러니까 표시 초과하면 125조가 아니고 1로 가고 대리권 과거의 대리권 범위 내에 했으면 이거지만 초과했으면 뭐다?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두고서 뭐라 한다? 무슨 대리권? 표현 대리권 넘으면 126조로 옮겨간다는 그런 뜻. 이해됐습니까? 다음 일상가사 대리권이 포함된다 안 된다? 모르겠다. 찍어. 왜? 아니 상대방 안에 뭐 권한이 뭔지 알 수가 없어. 지금 현재 넘은 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이 져라 그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 일상가사 대리가 바로 법정 대리입니다. 아셨어요? 일상가사 대리가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거 법정 대리권 포함된다 안 된다? 뭐라고요 지금? 포함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다음.
복대리권은 포함된다 안 된다? 몰라 그냥 던져. 뭐라고? 네, 권한은 넓게 넓게 해석하십시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 네, 그래서 125조는 숫자 3이 몇 개가 있을까? 3개 있죠. 네, 두 번째 3 동그라미. 다음 126조는 3이 하나밖에 없어요. 동그라미. 129조 첫 번째 3 동그라미. 네, 삼각형 만드세요. 빨간색이든 뭐든 크게 표시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표현대리는 누구 거? 333만 주장할 수 있다. 본인은 주장할 수 없고, 무권 대리는 주장할 수 없고, 표현대리는 누구 거다? 333.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그래서 이 333 범위는 넓게 해석하지 마시고 좁게 해석할 것. 그래서 333 범위는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누구? 직접 상대방 거기까지지. 전득자까지 가서는 안 된다. 아셨어요? 자, 333이 표대 주장에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333 범위는 넓게 하지 마시고 만다? 좁게. 근데 본인이 원해서 추인할 때는 넓게 해석해도 관계없지 않을까? 결과는 같아요. 본인이 원해서 추인해서 몇 번 된 거나 4번 된 거나 본인이 끝까지 개기다가 추인 안 하겠다고 개기다가 뭐요? 상대방한테 편들이 얻어맞고 4번 되는 결과는 같죠. 근데 의미는 다르죠. 원해서 추인할 때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뭐요? 전득자도 포함해도 관계가 없겠지. 근데 표대를 주장하는 무슨 범위는? 333 범위는 뭐한다? 좁게. 그게 팔레트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 갑니다. 자, 226페이지입니다. 자, 42번은 본인 거 가지고 갑니다. 본인의 무슨 권? 추인권, 추인 거절권 양쪽 들어가겠습니다. 에이! 추인은 단독행위 계약. 단독행위가 되겠죠. 계약은 상대방 동의 맡아야 되는 것이 계약이고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따라서 추인은 단독행위. B.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있습니다. 단 아직 4번은 아닙니다. 왜? 벽한테 아직 도달이 안 됐죠. C. 무권 대리한 추인은 상대방이 알기 전까지 추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바로 B씨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직 4번이 안 됐으니까 역공, 철회가 먼저 도달되면 2번 되겠죠. 다음 D. 상대방에게 추인할 수 있다?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 동그라미 하시고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전득자에게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자, 바로 이거하고 앞페이지 뭐하고? 앞페이지 뭐? 몇 번? 네? 몇 번? 31번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원해서 추인할 때 상대방은 여기든 저기든 관계가 없겠죠. 근데 표현 대리는 본인이 좋아서 책임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범위를 좀 뭐 해야 돼? 이렇게 좀 줄여야 되겠지. 본인의 추인의 상대방은 넓게 해도 좋지만 표대 주장하는 누구 범위는? 333 범위는 뭐한다 좀? 좁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세요? 그게 팔레트도입니다. F.
일부 취인은 효력이 있다 없다. 하려면 몽땅 해야 되지. 일부 취인, 내용 변경 취인은 효력이 없겠죠. 그냥 A부터 E까지, F까지 자꾸 읽으세요. 자, G 들어갑니다. 무권들의 취인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G. 무권들의 취인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1번 취인은 소급표가 있으나 2번 취인은 소급표가 없습니다. 쓰지 마시고 머릿속에 기억하란 말이에요. 1번 취인은 불확정 무효 취인은 말랑말랑한 거니까 뭐예요? 네? 거슬러 올라가서 인정받을 수 있다. 근데 확정 무효 취인은 이미 무효지. 취인은 효력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알고 취인하면 어떻게 된다?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한 것으로 옵니다. 과거의 확정 무효가 유효가 되는 거 아닙니다. 확정 무효는 이미 벌어진 무효입니다. 알고 취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처음부터 하고 그때부터 같이 연상하셔야 돼요. 몇 번은? G. 소급표 있다. 우측에 133조 보입니까? 조문으로 확인하면 별거 없는데 조문 확인하지 않고 맨날 외운 걸로 하니까 자꾸 고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을 자꾸 확인하는 얘기 거기 있는 거예요. 133조 안 들어가면 추이는 계약 시에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생겨요? 효력이 생깁니다. 자, H. 무권 대리인이 본인을 단독 산속했습니다. 무권 대리인 잘못이 있을까 없을까? 잘못 있죠. 그러면 여러분 잘못 있는 자가 나중에 뭐라 할 수 있다 없다? 그거에 다른 거 없어. 무권 대리인 계약 당시 1. 불확정 무효. 근데 본인을 뭐 했어요? 단독 상속하게 되면 자기 토집한 거지. 그 순간 확정 유효가 됐잖아요. 근데 본인의 추인 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칙에 반하겠죠. H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따, 아이, 대리 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무권 대리인이 그 부동산을 단독 산속한 후 소유자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 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시작되는 단어가 무권 대리인이죠.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잘못이 있다 한다면 잘못 있는 자는 끝에 단어가 뭐로 나와야 돼? 못못을 주장할 수 있다는 논리가 안 맞는다 그 얘기예요. 자꾸 문제 풀게 되면 요령이 생겨. 아, 잘못 있으니까 뭐야? 있다 없다? 주장하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여기 H나 I나 같은 거예요, 사실은. 자, 상대방의 최고권 들어갑니다. A, 별표, 아기의 상대방은 최고권 있다 없다? 네? 있습니다. 왜 있을까? 뭐 어차피 찔러봐서 답이 없으면 예스가 아니고 뭐니까? 노. 근데 이것도 이걸로 보지 마시고 D하고 연결해 보세요. D. D가 뭐예요? 아기의 상대방은 철회권이 있다 없다? 없다. 확실해요? 네. 뭘 근거로? 뭘 근거로? 뭐, 조문 근거지 뭐. 134조를 보세요. 상대방의 무슨 권? 제가 왜 이 좁은 한 장짜리에다가 조문을 거기다 넣으려고 얼마나 거기다가 하겠습니까? 134조 철회권 있죠? 대리권 없는 자, 의리한 계약, 본인 갑에 취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 병은 본인 갑이나 그 대에 대해서 이를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상대방 대리권 없음을 뭐예요? 안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때가 바로 뭘까요? 아기는 철회권 없죠? 네? 131조는 사실은 아무 말이 없어요. 131조는 아무 말이 없죠. 그러니까 좀 보세요. 안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때는 뭐가 없다. 철회권 없다. 그러나 최고는 안때도 뭐하다? 말이 없으니까
최고는 뭐다? 안 때도 뭐하다? 최고할 수 있다. 조문을 보고서 왔다 갔다 하면은 눈에 딱 잡히잖아요.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그냥 맨 위에다가 두 글자 적어. 최악. 뭐라고요? 최악이 뭐요? 악이 최고건 뭐요? 있다. 근데 이제 뭐야? 선의는 최고도 되고 악의도 되고 철회는 선의는 되고 악의는 안 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혼자 얘기하다가 나중에 스택 꼬여가지고 오는 김에 헷갈려. 조문을 보고 확인하세요. 안때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회할 수가 없으니까 최고는 뭐다? 안때도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아, 그게 정답이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내 말은. 여러분들 정답은 항상 희한하고 어렵고 뭐 독특하고 이런 게 정답인 줄 알고 항상 머릿속에 있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조문을 물어봤을 때 그거 답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자, 답입니다. 2. 상대방 철회가 도달하면 확정 유효, 확정 무효. 2. 철회가 도달하면 뭐예요? 확정 무효가 되겠죠? F. 선의 및 무가 실인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인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제가 늘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죠? 우리 민법. 제한 능력자한테 어떤 경우도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민법상. 우리 민법은 미PP 항상 뭐한다? 보호합니다. 그걸 이제 확인하셔야 돼요. 135조 2항.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 누구예요 이게? 망나니 아들이 되겠죠.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나옵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뭐다? 알 수 있었을 때, 이게 상대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상대 또는 동그라미. 답. 대리노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 능력자일 때, 대때. 상대 또는 대때일 때는 제1항을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도 아니어야 되고, 대때도 아니어야지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뜻 아닐까? 그러면 상대방이, 그, 이제 한자로 고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게 뭐예요? 네? 상대방이 뭐다? 이거요. 악이. 또는 뭐예요? 유가실.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한자로. 그 다음에 또는 이 자가 무슨 자? 무슨 자? 그러면 저기 이런 얘기죠. 소문자로 A 또는 B 또는 C일 때는 뭐 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다 뒤집어야 돼. 뭐도 아니고 아기도 아니고 선이 또는이 바뀌어야 돼요. 뭐로 바뀌어야 돼요? 또한 뭐다? 무가실. 또한 능력자일 때 이걸 다 갖춰야지 물을 수 있다는 얘기. 물어볼게요. 미PP가 유권 대리면 어떻게 돼요? 미PP가 유권 대리면 미PP가 유권 대리입니다. 갑은 미PP 가지고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미PP도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또 까먹었어. 미PP 지금 유권 대리라고 했으면 몇 번이야? 유권 대리면 아 4번 아니야. 미PP가 대리인 자격 들어왔는데 무슨 대리면? 유권 대리면 출발이 몇 번이다? 4번. 그러니까 갑도 3번 가서 미 취소 안 되고 미PP도 취소할 수 없고 미PP의 법대도 와서 3번 가서 뭐 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고 상대방도 여기 가서 뭐 할 수 없다. 뭐함으로? 근데 미PP가 무권 대리야. 무슨 대리? 무권 대리. 그러면 취소할 수 있다로 맞을까? 미PP가 무권 대리야. 취소할 수 있다. 안 돼요. 왜요?
여기 일본에서 놀아야 될 거 아니야. 몇 번? 1번. 아, 여기서 놀아야지. 1번, 3번가 취하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면 나중에 본인이 취임도 안 하고 철회도 안 하고 책임도 물을 수가 없어. 그러면 상대방은 미피피한테 책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안 되지. 왜?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 있다더라도 이미 을이 뭐라면? 미피피라면 책임 물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책임 물으려면 적어도 무슨 자한테 책임 물어라. 능력자. 그래서 F는 그 135조 2항을 비튼 거죠. 상대방이 몰랐다 그리고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제한 능력자가 BP가 만약에 대리라면 책임 묻는다 못 묻는다? 못 물어. 그러니까 BP가 유권 대리면 뭐다? 4번이니까 3번 갈 필요도 없고 책임 물을 이유도 없는 거지. 몇 번이니까? 4번. 근데 BP가 무슨 대리면? 무권 대리면 출발이 1번이 3번은 아니지.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미피피한테 책임 물을 수는 없어. 몇 조 때문에? 135조. 질문할게요.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유가실 책임일까? 무가실 책임일까? 질문할게요. 자, 무권 대리인은 무슨 대리인은? 선택해보세요. 네, 불확정 무효입니까? 불확정 유효입니까? 네,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네, 무과실 책임입니까? 유과실, 유자를 빼죠 부터. 과실 책임입니까? 응? 힌트는 앞에 있잖아. 뭐라고? 불확정 무 책임은 무 무슨 책임? 그걸 판례 태도가 나와요. 무슨 태도? 판례 태도. 무권 대리인 책임보다 과실 책임 아니고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그래서 이 페이지는 반드시 나옵니다. 협의 무권 대리는 꼭 나오니까 그 영어 알파벳들 한번 연습해보고 조문도 좀 자주 확인해보세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앞에 표현대리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뭐는? 협의 무권대리는 꼭 조심하시고 쭉쭉 읽어보세요. 네. 다음에 이제 3페이지 가볼게요. 법률행위의 무효와 뭐예요? 취소. 네, 230페이지. 자, 무효 들어갑니다. 1.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면 선의 제3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네, 보호? 안 된다. 그러면 2번. 상대적 무효에 해당하면 선의제3자는 보호된다, 안 된다? 그럼 1번, 2번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네, 우측에 조문. 네 개가 있을 거예요. 103, 104조가 있고 107조, 108조가 있죠. 103, 104조는 타당성 관련된 조문들. 타. 107, 108은 단독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 법조문에 107조 2항, 108조 2항 같은 문구가 붙어 있으면 상대적 무효. 103, 104절은 그런 문구가 없죠? 네. 매정하게 그냥 뭐로 끝났어? 무효로 끝났지. 그러니까 그런 무효는 뭐예요? 절대적 무효. 그래서 적극가담 이중매매 무효는 103조 무효이므로 절대적 무효. 104조 폭리행위 무효도 뭐예요? 네?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네, 좋은 법 확인하세요. 자, 3번 들어갑니다. 토지, 거라, 허가, 구역 내 매매계약 효력은 확정 무효, 불확정 무효.
네, 이것도 뭐랑 기능이 같아요? 네? 무권들이랑 기능이 같네? 허가 받기 전까지는 무슨 무효? 그러니까 불확정 무효. 근데 불확정 무효가 뭐가 불확정 무효예요? 매매, 매매가. 매매 효력이 지금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야기죠? 그죠? 근데 협력할 의무는 있을까 없을까 질문해 봅시다. 뭐한 의무는 있어요? 협력 의무는 뭐다? 있다. 그걸 딱 기억하세요. 허가지역 나면 매매 효력은 없다. 1. 불확정 무효니까. 근데 무슨 의무는 있다? 그러니까 이 불확정 무효, 매매 효력은 없으니까 거기 이제 갈게요. 계약상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없는 거지 뭐. 그죠? 또 같은 거예요. 그 밑에 거. 계약 위반을 이유로 법정 해제가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 할 수 없죠. 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어디서 왔다? 아니, 없다에서 왔다. 이런 얘기예요. 1번. 불확정 무효. 효력이 잠정적으로 없다. 그래서 거기 법 계약 위반을 갖다가 다섯 글자로 늘리면 그게 채무 불이행이죠. 그죠? 여러분들 채무 불이행은 어디서 쓰기로 약속된 언어죠? 응? 이때 쓰는 단어죠. 달라는 효력이 있다. 갑의 채권은 을의 채무, 을의 채권은 갑의 채무. 무무 쭉쭉 채무를 이행해내 못하는 게 뭐예요? 네? 채무 뭐예요? 불이행이죠. 채불은 이행지체와 뭐가 있고? 이행불로. 이지는 뭘 해야 되고요? 이행불능은 최고봐야 의미가 없죠. 그 다음 쓰는 단어가 뭐예요? 법정해제. 자, 제거는 소급적 소멸시키면서 원래 상태로 돌려주세요. 무슨 회복? 무슨 배상? 그러니까 아직 뭐 되기 전까지는? 확정 유효되기 전까지는 무슨 단어를 쓸 수가 없다.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뭐 할 수가 없어요. 법정 해제 가능 불가능. 또 손해배상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자, 공사. 그런데 허가받기 이전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없다. 갑자기 훅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정신 차려. 정답은 있다. 이유가 뭘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 계약이 있었고 양약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고요? 계약 분류돼요? 민법 전 양약 무무 출출 기억나세요? 그러면 전 계약이 뭐예요? 이게 무슨 계약이에요? 전형 계약이고 전에 없으면 비전형 계약이고 그 다음에 양약하면 무슨 계약이고 낙성 계약이고 약속한 것을 뭔가 줘야지 이루어진다면 해보세요. 전형이면서 낙성 계약의 대표. 네? 무슨 계약? 자, 매매 계약은 전형 계약이면서 무슨 계약? 낙성 계약이죠. 비전형이면서 요물계약의 대표. 네? 그럼 계약금 계약의 스토리를 얘기해 보세요. 계약금 계약 어떻게 시작돼요? 프린터 맨날 들여봐야 의미가 없어요. 약정 했을 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할까? 아니야. 계약금 일부 줬을 때 성립할까? 언제 성립해요? 이 요물이 바로 뭐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죠? 네? 그러면 해약금 해제는 어디에 시작할까요? 약정. 해약금 해제할 수 없어요. 일부 줘도 해약금 해제할 수 없어요. 반드시 뭐다? 다다다다다다 줘야지 뭐 할 수 있다?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불확정 무효이지만 네 질문 딱 붙이면 되잖아. 계약금 계약 허가 지역에서 다 보통 줄까 안 줄까? 아니 허가 지역이라도 매매할 때 계약금 줘 안 줘? 다 줬어 안 줬어? 그걸 다 줬어. 그럼 뭐 할 수 있어? 뭐 할 수 있는 거요? 계약금 해제할 수 있잖아. 뭐 받기 전이라도 연결됐잖아. 지금 무슨 해제하고 법정 해제하고 무슨 해제하고 이게 다 한 분씩 나오는 하나씩 나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독자적으로 한 문제 한 문제 허가 지역까지 붙으면 세 문제짜리 아니야. 이게 뭐 받기 전이라도 4번 되기 전이라도 뭐는 할 수 있구나. 이유는 계약금 다 줬을 거 아니에요. 자 허가가 났어요. 허가 나면 허가 난 이후에도 해약금 해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직 중도금 지급 전이야? 있어. 무슨 해제는? 뭐 받기 전이든 허가 전이든 후든 다 주고 중도금 지급 전이라면 허가 지역 관계없이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정 해제는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 자, 5번 가겠습니다. 허가 받기 이전 의사표시 불일치 하자가 있다면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허가 지역에서 계약했는데 저것이 사기를 쳤네. 그러면 사기일 때는 바로 뭐예요? 네? 취소 주장해서 몇 번 만들어서 2번 만들었어. 협력에서 벗어날 수 있겠죠. 허가 지역일지라도 그 자체가 만약에 단통 착수에 걸려 있으면 그때는 뭐하나 기다릴 필요가 없고 즉각 무효 주장하든지 또는 뭐 주장해서 취소 주장해서 계약을 끝낼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가 정답이 되겠죠. 6번 갑니다. 허가 구역 내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다 유효다? 기억 안 나요? 정답은 무효. 기억 안 나요? 갑을 매매했다. 을이 등기 안 된 상태에서 갑이 팔면 제목이 뭐가 나와요? 갑이 을한테 매매했다. 을이 등기하지 않은 상태 점유하고 있다. 그 상태에서 매도인이 제3자한테 팔면 제목? 응? 적극 가담 이중 매매 떠올리고 만약에 을이 팔았다면 등기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허가 지역 무슨 등기? 중생 등기. 적극 가담 아니면 유효. 적극 가담 무효, 타당성 무효. 허가 지역 아닌 중생 등기는 유효. 허가 지역의 중생 등기는 무효. 그 무효는 적법성 무효. 그 제목이 떠올라야 된다는 얘기. 몇 번? 6번. 답 7번. 허가 받기 이전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협력할 의무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자, 8번. 허가 지역에서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정답은 있다. 협력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그 왼쪽에 비교되잖아요.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었지. 매매 효력이 없었으니까 없는 거 가지고는 손해배상 할 수가 없지. 근데 오른쪽에 8번은 협력할 의무는 있잖아요. 있는 거 가지고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9번 협력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제는 아까 몇 번이 되신다고 했어요. 4번 되신다고 했었잖아요. 4번은 이렇게 설명해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가지고는 본래의 주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도 설명해요.
협력하는 것은 부수적인 얘기죠. 그거 협력하지 않았다고 해서 본래 계약을 뭐 할 수는 없다. 해제할 수 없다. 어쨌든 뭐가 해제란 말은 뭐야? 법정 해제라는 것은 4번일 때 쓴다고 생각한다면은 9번도 답 맞힐 수 있다. 그런 뜻이야. 10번 갑니다. 별표. 허가지역에서 매매대금 지급과 협력 의무 이행은 동시행 관계이다, 아니다? 질문할게요. 매매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아니, 효력이 없다고 그랬잖아, 지금. 법적으로. 제발 인간적으로 놀지 말고. 여러분들은 인간 너무 인간적이어서 그래. 법의 세계는 뭐다? 논리의 세계야. 매매 효력은 뭐라고?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계약서에 썬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 없는 것하고 있는 것은 무슨 관계가 아니야. 동신 관계가 아니라고. 매매 효력이 없으니까 매매 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협력할 의무는 있다.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없는 거 가지고는 계속 뭐한다고 지금 없다라고 떠들고 있는 거 가지고는 계속 그걸 확실하게 완벽한 이 반대 것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있는 거 아닌 거 헷갈리는 건 나중에 기억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없는 거 있는 건 무슨 관계 아니다. 11번 허가구역 지정 해제되면 여전히 확정무효이다. 확정유효가 된다. 지정 해제가 되면 뭐야, 당연히 빨리 확정 유효가 돼야 되겠죠. 자, 12번, 13번은 같은 거예요. 무행위 추인을 알고 추인하면 소급표 인정된다. 그때부터 새로운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그때부터입니다. 13번,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형했습니다. 처음부터 유효, 그때부터 유효. 똑같은 거예요, 12번, 13번. 그래서 우측에다가 138조하고 133조 있죠. 네? 133조 제목이 뭐죠? 묶은데 추인 있지. 139조는? 자, 여기다 할게요, 그러면. 그게 보세요. 네. 1번 추인이 133조. 2번 추인이 네, 139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A점 때 추인. 말랑말랑하니까 그때부터 처음부터. 응? 이건 올라가야 되겠죠? 예? 근데 콘크리트 확정 무효 추인은 사실 조문 보니까 사실은 효력이 없네. 맞죠? 아니 조문 무효인 법령은 뭐해도 추인해도 뭐가 없어. 효력이 없어. 왜? 확정 무효니까. 다만 당사자가 알고 뭐 하면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인 것을 봅니다. 새로운 법률 행위로서 유효가 되는 거지 과거의 무효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네, 거기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그냥 그때부터인지 처음부터인지 그것만 알아요. 아시겠어요? 말랑말랑 추인은 뭐다? 그때부터가 아니고 뭐다? 처음부터고 확정 무효 추인은 추인했을 때 뭐가 아니고 조문상 처음부터가 아니고 뭐다? 그때부터. 됐어요? 조문 확인하세요.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